회사가 적자가 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훌륭하신 CEO분들은 자기 몫을 안 받겠다, 연봉 동결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만들어 적자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역으로 사장님 형 가족이라며. 가족 아니가 우리가 족같이. 자. 안녕하세요, 조쭈씨의 닌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동월드의 아유 죄송. 몸이 주체가 안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슈컬드 슈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뭔가 네. 분위기가 확 다운돼 있네. 아,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 4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장님 퇴장 올라올 때까지.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무튼 저희가 간만에 네? 항상 야간 촬영을 하다가 너무 일찍 촬영을 해서 그런가요? 이 정도면 굉장히 거의 새벽이다 사장님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일찍 부르지 말아달라. 새벽에 부르는 거는 그 매너가 아니죠.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시 48분인데 오늘은 하지만 정말 킹쫄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동안 이 조쭈씨 네. 야간 촬영 때문에 취소된 약속이 도대체 몇 개인가. 니니의 정말 사회생활을 보장을 해달라. 제가 그 니니의 건강을 위해서 네. 술 약속 좀 그만 잡으라고. 아, 죄송한데 제가 위해서. 술을 진짜 안 먹어요. 아,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건강도 챙기고. 그쵸,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이 사려가 깊은 거예요. 아, 하지만 마음은 병들었다. 하도 술 그치. 야. 이제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또 풀 약속 쭉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네도 이제 네. 그만 달릴 나이가 됐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밤새 야근하기 vs 술 마시기 어떤 게 건강에 더 안 좋을까요? 술이 훨씬 안 좋지. 술은 독극물이에요. 정말요? 야근도 독극물이에요. 아, 술 마시면 그나마 기분이라도 좋지만 밤새 야근하면은 정신 건강이 좀 많이 피폐해지잖아요. 자네는 일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네. 자네는 굉장히 아니요? 좀 오연한 발언을 하고 있네. 행복해요. 우리 직원들이 이러면 행복한 줄 알았어. 편집하면 저는 슈카님 너무 깔깔깔 웃겨가지고 막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회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괴로웠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제가 여기 있던 분들 그냥 안 보내. 이렇게 딴 데 알아봐 주지. 소속이 바뀌는 건가요? 뭐 어디 소속이냐고 문제가 있겠지만 알아봐는 줍니다. 아니 오늘 또 이 조쭈슈가 어떤 앞담화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동동이가 또 오는 길에 작은 회사, 소규모의 회사가 대기업에 합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수되거나. 이제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꺼보듯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물어봤는데 누가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있냐? 네. 일단 첫 번째, 인수합병을 할 때는 네. 보통 그 비즈니스 모델, 자산이 있어야 되죠? 저희 수익 모델 아주 예, 안정적이죠. 그 저희 직원이 수익 모델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인적 자원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거가 콘텐츠 계속 저를 나오시잖아요. 빼고 이 슈카 친구들을 사과할 회사가 있다. 아니 슈카님 당연히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슈카님을 왜 빼요? 슈카 친구들 하는데 슈카가 없으면 어떡해요? 핵심 인력인데. 아, 그러니까 나팔릴 때 같이 좀 어떻게 비싸게 묻어가지면 안 되냐 뭐 이런. 그래서 지금 동동이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합병하는 회사를 넷플릭스를 1순위로 마음에 네. 두고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도 좋고 또 뭐 왓챠도 좋고 그런 웨이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뭐 애플도 좋고. 근데 누가 사겠냐?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데. 아니 근데 만약에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정리하고 슈카만 인수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아 근데 제가 거기서 너만... 말하겠습니다. 그럼 슈카의 자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괜찮다. 저까지 데려가겠죠? 자료 만든 사람 많다 뭐 이러면. 야 우리 사람 아니, 많아. 저희끼리만 그 합의 있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합의? 저한테 물어보겠죠? 아 벌써 합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슈카님 그런 게 있습니까? 뭐가요? 설마 저 그렇게 버리실 건 아니시죠? 아, 자료요? 그거 5년 중에 4년 저 혼자 만들었어요? 4년 6개월? 다른 데로 이직하고 싶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이 더 큰 곳으로 가자. 아니 나는 가기 싫다니까 자꾸 다 같이 가지. 핵심 인력이 안 가고 싶다니까. 나는 거기 가봐야 몇 년 못해요. 좀 있으면은 저기 구조조정 대상이야 나이가. 근데 제가 또 요즘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기사를 보니까 오늘 채용을 2차까지 네. 합격을 했다가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아~ 채용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경영상의 이슈로. 근데 그런 회사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많아요. 뭔 얘기가 아닐 수 있어. 저희는 이미 다니고 이미 있는데도 남의 3개월 됐나 인턴? 아니 뭐 맨날 3개월 인턴 지났나?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네, 우리도 지금 많이 늘렸잖아. 저희도 구조조정이 저희도 구조조정 시즌 오나요? 올 수 있죠. 우리가 매출 안 나오면 적자 나면 구조조정이 아니 이렇게 회사가 뭐 왜냐면 평소에 사장님이 네. 이거를 많이 깔아놓잖아. 구조조정을 위한 빌드업. 아니 그게 평소에 조금 있다는 걸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이렇게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인데 설마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가족이 되냐? 불리하면 가족이야 불리하면! 순진한 친구구만. 아니 근데 사람이 그 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정으로 간다! 야 그러면 회사가 적자가 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당장 자르기보다 아이 친구가 더 뭔가
대단히 할 수 있다 라고 전폭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죠. 더 지원을 지원할 금액이 없는데 회사가 적자인데? 보통 훌륭하신 CEO분들은 자기 몫을 안 받겠다 연봉 동결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듣고요. 그 거대 기업의 CEO분들은 자기 몫을 줄일 때 직원들을 살려주는 거대 기업의 CEO잖아. 네. 제가 용으로 만들어 적자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용으로 사장님 용 가족이라며 가족같이 6개월만 가자 용으로 해서 6개월 뒤에 중단 사단 한번 해보자. 우리 가족 아니가 우리가 족같이 한 명이라도 입을 덜어야 되니까 제가 빨리 더 좋은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뭐야 가족이라면서요. 아니 그래서 지금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람 인에 올라와 있는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정말 반에 반으로 줄었다. 와 이 와중에 우린 늘렸죠. 우린 늘리고 게다가 최근에 느끼는 게 분명히 늘렸는데 여전히 일이 많대. 그리고 분명히 늘렸는데 한 명 더 늘리면 안 될까요? 라는 요청이 계속 오거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이거 막 20명도 갈 수 있겠다. 어? 2명은 가나요? 대기업 가나요? 가면은 자네는 구조조정이야 중간에. 20명이면 거의 뭐 구조조정이야. 축구도 가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으로서 우리 꽁꽁 얼은 이 채용시장에 정말 힘들어하고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꿀팁 하나만 주신다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어렸을 때랑 다르게 연봉의 범위가 늘어났다. 옛날에는 중소기업도 2000 맞아요. 대기업 또 잘 나갔는데도 3000이었다. 네.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정말 많이 주면은 3500도 있었는데 근데 충격인 게 사장님 때도가 2200이었어요? 네? 근데 2000... 그때랑 지금이랑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때가 거의 15년 전이니까 2000에서 3000 밴드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무슨 소리냐면 여기 내에서 고르다 보니까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회사의 비전은 다르죠. 네. 그리고 대기업이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복지 또 오래 할 수 있다는 뭐 어떤 걸 기대 이건 다르지만 받는 돈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신입사원 기준으로. 근데 요즘은 편차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죠. 그 받는 월급이 늘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는 최저 월급 인상 정도로만 올라가고 위로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초봉을 5천 심지어 5,500 막 이렇게 주는 데도 있죠. 많아요. 6천, 7천도 있습니다. 7천은 좀 오바고 5,500 반면에 거의 대부분은 3천 3천대 맞아요. 3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직장 구하기가 더 힘들었어. 맞아요. 아 맞아. 우리 동경이 처음 축하 친구들 왔을 때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줘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동동이는 또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다 그래요. 좀 크게 또 보일 수 그래서 이게 벌어지는 걸 몸으로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다. 월급이 안 오르는 게 힘들게 아니라 내 옆에 월급이 오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니까 이 보면은 SNS나 아니면 뉴스 다 알아요. 다 막 연봉 1억이래. 4천, 5천, 6천에 연봉 1억도 진짜 많아요. 나이 29에 이 정도면은 뭐 그러니까. 평타? 어디 제조업 가면 1억 2천이에요 1억 3천이에요 나는 들어갔는데 3천이야. 박탈감. 내 이럴 바에 내가 배달을 하지. 내 이럴 바에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해도 달에 뭐 200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맞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죠. 그래서 뭔가 공약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다. 그럼 나는 갈 데가 없나? 이런 분들한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50명? 이자리 회사에 있다가 그 다음 들어간 회사가 200명이 시작해서 400명 소형 증권사였죠. 되게 소형 증권사. 그 다음에 들어간 회사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S그룹 S그룹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개인 유튜브 그리고 개인 사업자 그리고 늘어나니까 뭐 이번엔 또 좋아요 법인 저희 10명 돌파했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온갖 걸 다 해봤어요. 제가 느낀 거는 그 직업 어디를 간다 그래서 거기가 도착지가 아니더라. 맞아. 영원한 내 회사는 영원한 없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는 여기 정착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애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뛰어가겠다 얘기를 해. 우리 동동이처럼 한 번에 대기업이 어려운 친구들을 밟고 가는 게 뭘 밟아요. 그다음에 100명짜리 이제 뭐 그런 데로 가고 침착맨 뭐 이런 데 가겠지? 여기서 한 번 더 밟고 이제 뭐 CJ나 뭐 그런 데로 대기업으로 가는 게 훨씬 쉬워. 왜냐면 그 기업이 사람이 필요할 때 한 자리가 비었어 두 자리가 비었어 근데 그걸 공채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물어봐요. 누구 좀 괜찮은 사람 없냐?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하면 대단히 신뢰를 갖게 됩니다. 맞아. 이력서가 막 이렇게 현란하게 들어와도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이 사람 누군지 봤대. 그럼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약간 인맥이네요 결국에. 인맥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인맥이 아니라 스카우트죠. 스카우트. 저 사람이 뛰어난 친구라면 이렇게 스카우트 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니니 스카우트 하다가 욕 오지게 먹었어요 그거. 무슨 욕을 먹었다고. 니니 내려오다가 제가 그 골방 비슷한 데 들어가서 다구리 맞으면서 데려오면 안 될까요? 하지마! 데려올 거야!
오빠 이겼다. 가자. 손잡고 피 흘리면서 그랬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스카우트 하는 거 스카우트 소식 쉽다. 맞아. 근데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이직을 잘하신 분도 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티가 나기 때문에 아 그때 그 사람 이러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온단 말이죠. 평상시에 그럼,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네. 열심히 하면 기억에 남는다. 무슨 막 나갈 때 막 대판 한 판 싸우고 나오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넌 바로 박제야.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네 얼굴 썸네일로 해서 축하 월드에 박을 거야. Be careful. He is not Korean. Betray. 공동이 상탈한 사진 다 공개되고 우리 회사는 사고치고 나가면 혼자 죽을 수 없다. 두 채널 모두 다 박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얼굴 이만하게 해서 박아줄게. 조심을 해야 한다. 근데 그거 있어요. 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네. 우리 이 사회를 보면 20대가 좀 비었어요. 제가 슈카월드에서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네. 평균 연령이 뭐라더라? 30세, 뭐 31세인가? 20대. 네. 20대가 없어졌어. 다 어디 갔어? 라고 생각하기에 왜냐면은 옛날에는 20대가 바빠. 뭘 해야 될 게 많아. 취직돼야 되고 결혼돼야 되고 결혼돼야 되고 졸업돼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30 초반에 딱 되면 말 그대로 사회에서 어른이야. 어른 애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던 뭐 삼촌 때나 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때 보면 맞아. 30 초반 되면은 벌써 명절에 이렇게 아이 손잡고 가정 있고 자가 있고 차 있고 아이 손잡고 남편이나 아니면은 뭐 와이프하고 같이 차 이렇게 몰고 아유 저 뭐네 뭐 일자리가 이렇게 됐어요. 아, 뭐 국제 정세가 어떻고 아저씨들 어른들하고 모여갖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은 용돈 받죠? 요즘에는 삼촌 절 받으세요. 뭘 절을 해? 내가 해야 될 판에 왜 네가 절을 받냐? 그치 세뱃돈 받아야 되는 나이야. 20대가 네. 제가 보기에 삭제가 됐어요. 20대 때 하는 게 다 밀렸어 뒤로. 연애도 30대 때 하는 것 같고 취업도 30대 때 하고 애들도 30대 때 낳고 그러니까 5년에서 7년 정도는 사이가 뒤로 갔다. 근데 저는 이걸 엄청나게 당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20살 때가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개인 판단 능력도 좋아. 머리가 빨리 타서 물론 경험이 좀 부족하지만 네. 금방 채우는 거고 모든 게 피지컬도 그렇고 어떤 정신적 능력 좋고 맞아. 20살이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네. 땡겨. 아 진짜요? 땡겨. 우리 회사 보세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거의 다 30대 노령화죠. 노령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느려졌다. 20대가 비었다. 20대를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이유는 있죠. 그만큼 허들이 높아졌어. 누비 전에 커트라인이 높아. 그럼 그거 채우다 그거 채우다 신입사원을 뽑으면 20대 신입사원을 뽑으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생각. 압도적으로 더 어리고 더 젊은 애를 뽑을수록 계속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줍니다. 오 일리가 있네요. 누구나 20대 기간 동안에는 취업을 했을 때 혜택을 줘야 돼. 와. 저 그렇게 생각하고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60대 이후에 그 고용을 유지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세금에서 어느 정도 깎아준다든지 퇴직이고 은퇴가 될 수 있도록 네. 직업을 또 다시 하는 거나 뭐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양쪽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사회가 비슷한 효율을 맞출 수 있도록 혜택을 좀 줘야 된다. 와 축하해 국회로. 근데 나 방금 들으면서 네. 약간 소름 돋았어. 사장님도 괜찮아 안 해? 이 친구가 여의도 네. 가고 싶어 하더라고 지난번에. 자기가 보좌관 나면 안 되겠네. 네.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저 이제 조끼 입고 강남역 앞에 가지고 저 춤 잘 춥니다. 춤추고 와. 네. 판타스틱 춤추고 판타스틱 만나 그거 춤추면서 와. 우리 동동이를 고용을 했으니까 네. 축하 친구들 세금 좀 법인세 좀 어떻게 좀 해봐. 얘 월급 어떻게 그리고 희한하게 저는 10년 단위로 뭐가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20살 때 딱 대학 들어오고 네. 20살에 30살은 게임 네. 10년 오 타임오프 했어. 30살에 눈 떠봐서 어 직장 가야지. 30살에 직장 들어가서 야 이제 나 55살까지 다녀야지. 난 40대니까 잘렸어. 가장 안정적인 시장으로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40부터 또 유튜버에서부터 뭐 개인 사업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50대 때 50대면은 어떤 새로운 삶이 열릴까? 다시 게임? 베스트죠. 그건 몰랐다. 돈 너무 많이 벌어왔고 5층짜리 건물 산 다음에 1층부터 5층까지 회사는 동동에게 맡긴다. PC방으로 쫙 하고 아 회사? 그래 회사는 네. 너 1층 아 너 5층 써. 아 전부 다 PC방으로 맡길 거야. 1층 4층까지 PC방 쫙 한 다음에 길드 하나 둘씩 넣어서 형 왔다 얘들아 레이드 준비해놨냐? 야 형 와서 클릭만 하게 클릭만 딸깍! 딸깍! 잡았냐? 딸깍! 템 나온 거 형 거다? 싫으면 자리 빼. 50대 때는 이런 모습 쓸 수 있지 않을까. 또다시 메타버스의 킹!
축하 공대 미쳤다. 거의 글로벌 공대. 월급을 주면서 게임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선사업 자선사업 거의 좋다. 그렇게 하고 60대 때 다시 기업 활동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돈 떨어지면 60대 되잖아요. 내가 10년을 게임으로 말아서 60에 다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다시 유튜버 다시 여러분 실버 유튜브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뭐, 우리 모두 장수해요 뭐 이러면서 우리 손태도 감사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니네도 누가 알았어요. 니네 네. 옛날 직장 친구들이 그렇잖아. 네. 누나가 제일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 구 회사 최고 아웃풀이다. 인풀이었죠. 인풀이었어. 영향력 유튜버. 누나가 왜 유튜브에 나와? 그렇게 된 거지. 술만 먹다가 용됐네. 그러니까. 드링크 드래곤. 제가 사장님을 잘 만난 덕분에 이렇게 스타에 근접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항상 제가 사장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항시 제가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옆에서 죄송해요. 안 다치셨죠?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부하지만 네. 여러분들 바라는 데 못 가더라도 네. 하다 보면 또 글로 간다. 또 근데 웃긴 건 막상 글로 갔다 그래서 글로 가면 뭐가 막 엄청 좋은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맞아. 막상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또 가보면은 맞아.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흘러가는 그 자체가 여기서 여기 가는 그 순간 자체는 명언을 좀 그때 즐기는 게 낫다. 노는 게 낫다. 카르페 디엠. 게임한 내가 승자다. 저 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막 뭐라 그러죠? 예. 게임한 그 순간에 제가 승자예요. 승자인가요? 그냥 그게 다 자산인 게 이 게임 10년 한 걸로 썰을 도대체 몇 개를 몇십 개를 풀어낸 거야. 맞아. 이걸로 지금 도대체 몇 백만이에요. 몇 그러니까 천만이에요. 이게 무엇을 하든 다 자산이다. 저기요. 네. 10년을 넣었는데 조회수 몇 백만과 지금 1년도 아니고? 너 네 인생의 10년이면 네 인생의 3분의 1이야. 10년을 우습게 보지 마요. 뭐 말로는 막 10년 하니까 조회수가 몇 백 개. 야 몇 백만 개야. 엄청나요. 엄청나. 진짜 그걸 이해를 못해. 그걸 이해를 못해. 컴피설에서부터 직접 만나고 뭐 수룩한데 그 되게 잡다 잡설로 들리니까 자제하는 거죠. 나중에 그것도 모아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잡설로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능이 하고. 끝나서 이제 네. 취업 시즌이 오니까 네. 좀 화이팅 하시라고 화이팅! 화이팅! 뭐 눈을 낮출 필요는 없지만 꼭 내 목표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러면 안녕! 안녕!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